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하지만 골프 치기에는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드레스, 그리고 백스윙, 다운스윙.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하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리고 또 백스윙 과정에서는 힙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어드레스에 대해서 먼저 하체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어드레스 시 체중을 어떤 프로는 앞에다 놓아라, 어떤 프로는 뒤에다 놓아라, 어떤 프로는 중앙에 놓아라,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중앙에 놓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센터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도 뭐 약간 뒤꿈치로는 가지만 그래도 좀 중앙 쪽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스윙 때내 몸이 앞쪽으로 많이 쏠린다, 주변에서 내가 백스윙 때 밑으로 많이 떨어진다, 그런 골퍼분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좀 뒤꿈치에 놓을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백스윙 때 많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골퍼분들이라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앞꿈치 쪽에 체중을 놓고 뭔가 나의 가슴이 지면과 가까워진다, 그런 느낌으로 앞꿈치 쪽으로 놓고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골프 스윙이라는 게 각자 개인마다의 이 병이 다 달라요. 이 병이라는 건 앞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뒤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다는 거죠. 기본은 중앙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놓기도 하고요, 뒤로 놓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드레스 체중 분배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백스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면 체중을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에 이렇게 올라가면 체중이 오른발에 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많이들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가냐면 백스윙에 올라갔을 때 의도적으로 우측으로 체중을 밀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김현우 프로가 오른발, 왼발 가라며 그렇게 또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체중 이동이 좀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의도적으로 오른발, 왼발 조금 더 과장된 동작으로 체중 이동을 좀 느껴주고 차후에는 이 부분을 줄여야겠죠. 나만 알 정도로, 즉 여러분들이 알 정도로만 느낄 정도 발바닥에 눌림을 연습을 하고 실제로 스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그때 우측으로 발이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자, 저의 이 옷에 중앙에 이 재봉선 보이시죠? 재봉선. 재봉선이 있는데,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중앙에. 올바른 백스윙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체중이 오른쪽으로 가죠? 그런데 이 힙이 중앙선, 이 재봉선 자체가 좌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보이시나요? 오른쪽으로 재봉선이 넘어가게 돼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몸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힙이 좌측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중앙 기준에서 좌측으로, 왼쪽 힙이 중앙 기준 우측으로 넘어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더 업라이트해지면서 가슴에 회전이 없다, 그리고 찍어치거나 엎어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오른쪽 힙은 올바르게 이야기하면 약간 왼쪽으로 좌측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백스윙입니다. 몸을 회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슴이 뒤에서 보시면 쏙 들어가지면서 이 팔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스윙이 만들어지는 거죠. 왼쪽 힙이 우측으로 밀리면, 자, 한번 봐주세요. 공간이 없죠? 공간이 많죠?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뺏치면서 치킨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오른쪽 힙이 왼쪽으로
저는 일부러 간 게 아닙니다. 돌았더니 공간이 많아지죠. 아, 이 팔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아이언, 여러분의 클럽 아무거나 살짝 바깥쪽 밟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이렇게 해주시면 우측으로 밀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어요. 뭐 책을 밟으셔도 좋고 뭐를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뒤에서도 보시면 어드레스 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간 많죠? 들어옵니다. 하나 들어옵니다. 뭐가? 팔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반대로 밀리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빼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죠.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아, 그럼 하체를 잘 돌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과하면 좋지 않아요. 과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골프 스윙은 하체를 일정 부분은 홀드시키고 상체와 이 하체의 비틀림을 만들어서, 자, 이렇게 비틀림을 만들어서 비거리를 내는 건데요. 하체가 너무나도 많이 회전되고 상체가 또 똑같이 회전을 한다면 이 상하체의 어떻게 되죠? 꼬임이 전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같이 가면은 안 돼요. 너무 많은 회전을 하면 오히려 이게 180도가 돌아가서 체중이 오른발에 있는 게 아니라 왼발로 가게 돼요. 흔히 이걸 이제 리버스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자, 중앙에 다시 선을 긋겠습니다. 자, 일정 부분은 백스윙을 했을 때 공간도 만들고 좋아요. 오른쪽 힙이 좌측으로 가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체를 더 많이 돌려볼게요. 너무 많이 빠졌다. 자, 어떻게 되죠? 오른쪽 엉덩이가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그 장난감 같은 것을 많이 비틀면 툭 하고 이게 태엽 같은 거 감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힘이 팍 풀리잖아요. 그것처럼 쭉 백스윙 하면은 여기까지는 뭔가 탄탄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돌아가는 순간 오른쪽 무릎도 펴지면서 가버리면 하체의 그 모아놨던 힘이 탁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정면 기준에서 돌았을 때 한 45도에서 50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에 스틱을 놓고 골반과 이 스틱이 일직선이 되는 시점까지만 네, 백스윙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쭉 갔을 때 내 아래쪽에 이 스틱과 그리고 나의 골반이 일직선이다. 그래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이 벨트선에 스틱 끼우시고 아래쪽과 네, 좀 비슷하게만 나오면 돼요. 뭐 정확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45도든 50도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일직선 거의 90도가 돌더라도 골반은 뭐 45도에서 한 50도까지만 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나의 백스윙 하체는 얼만큼 돌아야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 분이라면 연습을 해보시면 좋죠. 자, 두 번째로는 다운스윙의 두 가지 패턴을 이야기해드릴 건데요. 웨이쉬프트를 하고 그리고 턴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왼쪽 발에 프레셔 다운, 지면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뒤로 빠지는 방식의 다운스윙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의 오른쪽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왼쪽으로 한 10cm에서 마치 여기에 벽이 있다면, 일직선에 벽이 있다면 이 벽만큼 나가주고 그런 다음 돌아가는 방식의 다운스윙. 하나, 웨이쉬프트, 그리고 여기서 클럽을 좀 떨어뜨리면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스윙. 그 다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백스윙에 올라가서 왼쪽 발에 프레셔를 주면서 여기서 골반의 이 힌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좀 접어주고 자 이렇게 눌러주고 뒤로
빠지는 패턴의 스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웨이쉬프트의 이론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프레셔만 하고 턴만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짧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흔히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체중이동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체중이동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이 웨이쉬프트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체중이동이 많이 안 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나는 체중이동이 안 돼, 나는 체중이동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체중이동에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보세요. 진짜 내가 체중이동 안 되는지. 체중이동 잘 되는 분들이 이 웨이쉬프트를 많이 하게 되면 여기서 보세요. 몸이 누워요. 몸이 누우면 어떻게 되죠? 사람의 신체 일부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머리가 돼요. 그러면 뒷땅이 되고 치키닝이 됩니다. 너무 많이 웨이쉬프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뒤로 눕는 스윙이 돼서 오히려 나는 왼쪽으로 엄청 많이 갔는데 오히려 체중이동이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반, 그래서 왼쪽에 벽면이 있다면 이 벽면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의 웨이쉬프트가 필요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백스윙에서 나의 오른쪽 발이 뒤꿈치가 빠지면서 누가 봐도 체중이동이 안 된다. 주변에서 너는 골반이 너무 많이 빠져. 그래서 옆에서 보면 너는 엎어쳐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거의 웨이쉬프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이렇게 오른발 한 발을 걸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웨이쉬프트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백스윙에서 이렇게 빠져서 공간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웨이쉬프트를 해야겠죠. 그리고 초보자 골퍼분들이라면 더더욱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주의사항 이야기했잖아요. 측면 이동을 하다 보면 이 오른쪽 어깨가 많이 떨어지고 머리가 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치키닝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뒷땅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잘 맞는데 아이언과 우드가 안 맞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상체에 옷 단추 있죠. 여기 앞쪽 척추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웨이쉬프트를 하더라도 이게 많이 눕지 않게끔 뭐 한 15도에서 20도까지는 괜찮은데 내가 너무 과도하게 눕진 않는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로 웨이쉬프트 한다고 하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백스윙 가서 이렇게 이 엎어치는 것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올라가서 체중이 오른쪽 발에 남으면서 공간 많아서 엎어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백스윙 가서 체중을 너무 과도하게 왼쪽으로 상하체를 많이 주면서 거기에 회전까지 더해지다 보면 이렇게 앞쪽으로 엎어치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머리를 과도하게 나가는 건 아닌지 또는 내가 너무 머리를 과도하게 뒤에다가 두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웨이쉬프트하고 턴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정타를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 사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웨이쉬프트보다는 조금 더 중급자 반열의 골퍼분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 굳이 누군가에게 보여줄 정도로 가지 않아도 내 발바닥에 이 프레셔 지면을 올라가서 누르는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하면 좋은 효과적인 스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이 이렇게 좌우로 크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공을 신속하게 칠 수가 있는 거죠. 백스윙에 올라가서 하나, 이 왼쪽 골반의 힌지를 넣어주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갔죠? 하나, 둘. 자, 여기에 공간이 많죠. 공간이 많기 때문에 팔이 잘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무릎과 왼쪽 골반과 어깨가 뒤로 빠지면서 공을 쳐내는 방식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하나, 왼쪽 발 쉬프트, 이때 거의 골반은 평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공간이 많아졌죠. 그 사이로 양쪽 팔꿈치와 몸이 들어가면서 왼 어깨가 빠지면서 공을 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백스윙 프레셔, 그리고 왼쪽 어깨와 왼쪽 무릎 골반이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조금 더 빠르게 원, 투, 쓰리. 완전한 초보 골퍼분들에게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골퍼분들은 조금 더 오른발에서 왼발로 가는 걸 좀 느끼다가 이렇게 좀 가는 느낌, 그리고 이 팔의 힘이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이 움직임이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서서히 줍니다. 하나, 나만 느낄 수 있게끔. 네,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점 좀 더 심플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둘, 둘. 왼쪽을 접죠? 이 지면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불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상을 측면에서 촬영해 보면 이 보편적인 스윙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나, 넣고, 턴. 자, 그럼 반대로 두 번째 웨이트 쉬프트 앤 턴 해볼게요. 자, 웨이트 쉬프트 백스윙 가서 쉬프트 왼쪽으로. 네, 저는 이렇게 쉬프트를 했을 때는 조금 막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초보 골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내가 과도하게 엎어친다, 네, 그런 분들이 백스윙 가서 쉬프트를 하면 이쪽에 공간이 많으니까 조금 더 뒤에서 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초보 골퍼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은 쉬프트로 해서 우측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엎어치는 스윙을 줄이고 인, 아웃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몸통 회전과 조금 더 함께 돼야지 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체중이 우측 발에 남았다면 백스윙 쉬프트. 쉬프트. 자, 이렇게 앞으로 좀 나가는 느낌이죠. 나가는 느낌. 이 또한 이렇게 체중 이동을 잘 했다면 뒷땅이 나왔던 골퍼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어떠한 방법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접어주고 도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걸 연습했을 때 백스윙에서 이걸 빨라지면 조금 더 회전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조건 오른발을 빠르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 스윙적인 문제에서 잘못된 방식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했다가 그냥 이렇게 오른발을 돌려버리는 거죠. 약간 누르고 턴의 느낌이 크기 때문에 그냥 오른발을 돌려버려요. 근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백스윙에 가서 딛고 턴이라면 조금 더 오른쪽 발을 지탱시켜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오른발이 지면을 밀어야 내가 달려나가는 것처럼 오히려 지면을 반대쪽으로 밀어야 내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지면을 더 누르고 지탱해야 앞으로 가듯이 스윙할 때도 백스윙 가서 누르고 턴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발을 더 이렇게 지탱시키면서 회전을 만들어야 한다. 아, 누르고 턴이구나 하고 오른쪽 발이 헐렁해서 헐랭이처럼 그냥 이렇게 돌아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른쪽 발을 조금 더 지면을 이렇게 지탱시키고 좀 더 지면을 밀어주면서, 네, 이렇게 마치 밟고 계단을 올라서는 느낌으로 회전을 만들어 주는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초급자분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습과 그리고 운동 센스가 있고 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이해를 했다면, 이 지금 말하는 하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론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 방법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내가 초보자라면 그냥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 부분만 하셔도 사실 80타를 치는 데에도 그리고 70타를 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윙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의 스타일이 있고 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의 이 병명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A가 맞고 누군가에게는 B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하지만 필드에서 꼭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